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는 두 분 다 사도라 불리고 또 축일도 같은 날이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한 분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제도를 상징한다면 자유로운 성령의 역동을 드러낸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카리스마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교계 제도는 어느모로 딱딱하지만 견고하고 안정적인 틀을 마련해서 교회를 하나로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교회의 확장을 지향하며 창조적이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만일 이 둘을 축구 경기에 비교한다면 제도는 경기장 규격이나 규칙과 같은 역할, 그리고 카리스마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창조적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해서는 최고의 축구 경기가 될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 둘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보수와 진보, 안정된 신학과 상상력, 도그마와 각자의 신앙감각 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교회 지체들인 우리부터 건강한 균형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 날개로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가는 이 길을 건강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나요? 클라레 선교 스토웨이 박재영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